我以苏永民，苏永民의영전앞에이렇게서게되리라고는그순간에도생각해본적이없는김일성종합대학의노교수박사를소생사람의본때를떠오고였다고그리로기뻐하시던아버지대원스님이꼬마최정영씨의애통한목소리를들으십니까집에이미왔다고하정이두손목잡아주시며전사를끝없는행복의절정에세워주신어머니수령님의품키워야한다시며영예군인들을따뜻히보살펴주시던어머니수령님의품을그리며어젯날의화성병사들과아내들도눈물을부리고있습니다
힘을 발휘하며 인민군 장병들은 비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척된 주체혁명 위험은 곳곳이 이어져 가는데 우리 대원 스님은 영결에 개혁하시니 장병들은 가슴 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가십니까? 김일성 대원 스님 가지 말아주십시오. 대원 스님 사연 많고 추억 많은 수도의 그리들을 우리 수령님께서 떠나가십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인민에게 마지막 작별의 길에서도 햇빛처럼 웃으시며 떠나가시니 인민들의 가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통전한 곡성은 국천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고마운 수령님과 언제나 운명을 같이해온 우리 인민이기에 수령님을 아버지로 따르며 끝없이 흠모해온 우리 인민이기에 저희도 총선으로 복음을 꾸미며 수령님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냉대의 분출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이처럼 크나큰 수금에 잠긴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